신차 패키지로 입고된 니로 차량인데요. 니로 하이브리드. 자, 이 차량은 신차 탁송을 해주셨고요.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신차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했는데 몇 군데 도장 까진 부분들이 있고, 약간 찍혀 있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차주분께서 그냥 이 정도면은 인수하겠다 하셔가지고, 인수가 진행돼서 요청해주신 썬팅, 언더코팅, 블랙박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더코팅은 세라믹 언더코팅, 해체할 때까지 보증해드리는 세라믹 언더코팅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지금은 썬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 반반사 필름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브리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썬팅을 할때 손으로 일일이 재단하지 않고요. 컴퓨터가 재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유리 모양에 맞게 필름을 재단을 해줘요. 이렇게. 지금 앞유리 같은 경우는 재단되어 있는 필름을 앞유리에 붙이고 성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자, 측면 유리도 지금 썬팅 필름이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이 시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끈 라인이 컴퓨터가 재단을 해준 그대로 붙여지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썬팅을 시공할 때 전혀 칼을 대지 않아요. 자, 농도는 전면이 30%, 그다음에 측면과 후면은 10% 농도로 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농도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막 후면부도 썬팅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후면 부위는 농도 10%예요. 반반사 필름 같은 경우 이제 시공하고 났을 때 약간 녹색빛을 띠게 되는데, 그게 이제 차량의 유리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급 이상의, 그랜저급부터, 보통 그 정도급부터 차량들은 유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녹색 유리입니다. 약간 녹색빛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썬팅지를 시공을 해도 컬러감이 다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니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색 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감이 약간 다르죠. 네,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그 기본적인 음반사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고요. 녹색빛은 조금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유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브리즈 윈도우 틴트 이 골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정상 가격, 썬루프를 제외했을 때 100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신차 패키지로 시공하시게 되면은 35% 정도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썬팅의 이런 이 스펙을 봤을 때 제일 중요시하게 봐야 될게 요겁니다.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그리고 적외선 차단율,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자외선 차단율은 어떤 차든 다 99.9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실내가 뜨겁고 안 뜨겁고의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적외선 차단율. 여기에 뭐90% 이상 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겠죠. 기본적으로 한150 정도 가까이 할 거예요, 가격이. 뭐 100에서 한150 정도 할인했을 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해서 패키지를 했을 때 65만 원 선에서 할수 있는, 가성비로는 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입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 브리즈 윈도우 틴트. 현재 시공점과 취급점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제품을 시공하고 취급하고 싶으신 매장에서는 저희 브리즈 본점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썬팅을 시공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번에서 많게는 한 5번 정도까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필름을 올리고 있어요. 썬팅 필름을 이렇게 유리에다가 부착을 시켜놓고 물로 완전히 헹궈준 다음에 시공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 썬팅할 때 먼지 들어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앞면, 뒷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 헹궈주고 나서 필름 끝부분에 스카치 테이프로 미리 붙여놓고, 딱 스카치 테이프만 잡아서 떼면서 안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면지를 잡아버리면 이면지 안에 먼지가 묻겠죠? 그러면서 필름을 붙일 때 썬팅지 안에 먼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절대 이면지를 잡지 않고 저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딱 스카치 테이프만 잡는 거예요. 자, 여기 스카치 테이프. 요것만 잡고 하는 거죠. 전면 썬팅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 30% 농도 제품이, 전면 30% 농도의 필름이 지금 올려지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안쪽에 필름이 지금 안착된 모습이고요. 필름 안쪽에 있는 물기만 제거하면 그 작업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썬팅은 다른 거 없어요. 필름 안에 먼지만 안 들어가게, 누가 얼마나 먼지를 덜 들어가게 시공하느냐가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면 30% 정도 틴팅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브리즈 윈도우 틴트 30% 정도로 시공이 되었고요. 직후면은 10% 농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전면 썬팅 농도 30%짜리 반반사 필름 시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이 색깔을 보시면은 색감은 일반적인 좀 고급형 차량보다는 조금 색감이 약간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유리 자체가 흰색 유리다 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이제 그 흰색 유리를 쓰는 차량들은 뭐 아반떼나 소나타 뭐 이런 차량들 있죠. 뭐 K5, 뭐 K3 그 정도 급들. 이 차량들은 이렇게 흰색 유리이기 때문에 컬러감이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나마 전면 유리는 약간 녹색빛이 들어가 있어서 컬러감이 좀 다르죠, 이렇게. 자, 니로 반반사 썬팅 시공이 막 끝났습니다. 자, 컬러감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측면 유리 5%가 아니라 10%죠. 측면 유리 10% 농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아예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실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반사 필름은 일반 검은 색깔 비반사 필름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안에서는 밖에가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 지금처럼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에가 너무나 잘 보이고 시인성이 좋은 필름. 자, 이게 반반사 필름이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 시공이었어요. 이게 신차 패키지로 입고가 되어서 세라믹 원더 코팅 시공을 먼저 했고, 그리고 썬팅 시공이 지금 막 끝났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시공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한 번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차 패키지로 할인이 되죠. 할인을 약 한 20% 정도 할인이 된 것 같습니다.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고요. 지금 신규 매장도 오픈 준비 중에 있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1688-2526 통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지역이 있으시면 그 번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 예약까지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썬팅 시공되는 거 보여드렸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